올해는 약복에 감춥니다. 누구래면 다 알 거야. 내가 바람나서 내 깔긴 지집에 성딸 얼굴도 더럽게 못생겼어. 근데 요새 이게 많이 늘었어. 이번에는 화를 충동을 내가 한번 시킬 테니까는 아이고. 여러분들 박수 좀 많이 보내주세요. 나왔네. 지금 자빠졌다. 아니 왜 그래 울리지 마. 왜? 나 잘생겼다. 형님 얘가 잘생겼어. 얘가 잘생겼다고. 재원이는 또 눈잎이 어때? 얘가 어디가 이뻐? 이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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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내놔. 내가 같이 부가 아주 푹 커졌어. 근데 나보고 아빠 엄마한테 얘기를 이 콜로 해달래. 지금 우리 마누라가 지금 저기 앉았거든. 물어보니까 350만원을 달래. 350만원을. 근데 너는 그 코무는 빵점이야.
그러니까 너는 그 코를 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야. 맞다고 자 손님 박수 쳐 너. 오가리 이뻐. 네? 이뻐? 어 이뻐. 아니 된다. 가져라 그럼 가져. 참 열심히 해요. 열심히 한다고. 지가 또 열심히 하기 때문에 내가 또 이뻐하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면은 사무실에서 추국도 못도 요청합니다. 얼마나 가르쳤습니까? 우리 수현장에게 박수 한번 다시 받으세요. 며칠 전에 사무실에서 열심히 본 노래 있지? 네. 그게 누구 노래지 그 노래가? 주현미 씨 누구 노래야? 누구 제목이 뭐야? 제목이 비 내리는 영동교. 비 내리는 영동교. 그거는 1절은 온대로 하고 2절은 가사를 바꿔가지고 한번 해봐. 네. 자, 음악 좀 부탁.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? 본전. 어? 본전. 본전. 본전 찾아야지. 그럼 또 해면 또 딴 수도 있으니까. 아, 화도 치는 거. 네. 야, 너는 네 시방이, 네 신랑이 화도 쳐가지고 이제 쳐주는데 노래까지 그 본전 찾고 앉아 이 미친아. 네. 네. 본전 찾아가지고 또 한 번 해가지고. 또 이런. 또 한다고? 네. 그럼 또 이번에 잃어버려. 뭐 할 건데 본전 찾아가지고. 뭘? 뭐 올 거야 노래를 갖다가? 노래? 어. 뭐? 노래 뭐 할까? 꽃이 뭐. 할까? 시집애 저 엄마가 저기 앉았어. 엄마가 저기 앉았어 병신아. 에이 엄마? 자 꽃 한번 다시 시켜요 그러면? 예! 네. 꽃 한번 부탁합니다. 꽃 한번. 자 박수 보내주세요. 플러스 해주세요.
해봤습니다. 우리